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고 뉴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최근에는 증시 종목이 나오다가 이날은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반등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는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낙폭을 살짝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5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67%까지 조금 더 밀리면서 3,132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4거래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함께 매도에 동참하면서 이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0.33% 살짝 더 밀리면서 1,040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고 개인이 홀로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LPG나 정유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또 가스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가격 상승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 부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섹터의 순환 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과 탄소 포집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 에너지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2차전지 일부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는 연휴를 앞두고 잠잠한 모습이고요. 또 양시장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점점 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그동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대형주들이 조금 버텨주면서 이제 지수도 좀 좋았었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 매도랑 기관 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뭔가 이제 특별한 업종이 뭐 특별히 급락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아닌 것 같고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의 모든 종목에서 매도세가 좀 고르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좀 있고요. 사실 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SDI 이쪽에서 좀 낙폭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한데 SK하이닉스 같은 지금은 반도체 업종이 뭐 어제나 그저께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크게 뭐 특징이 없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최근에 상승분이 좀 반납되고 있는 것은 일단 좀 안 좋게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는 원래 배터리 사업이 주고 보조로 이제 디스플레이 재료 사업이 있는데 이 회사를 나눌 수도 있다라는 뭐 보도가 나왔지만 회사에서는 나눌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도 아직 주가는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명분을 기점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명분은 뭐 미국에서도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장이 좀안 좋은 부분도 좀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 뭐또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은 또 반대로 또 돈이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꺾인다라고 하니까 신흥국에 대해서도 뭐 완전히 투자가 들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좀 꺾인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신흥국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도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최근에 4일 동안에 올라왔던 것들이 미국이 4일 동안 빠졌다고 올라온 것처럼 좀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환율이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할때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좀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뭐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샀던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완화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환율은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추석 끝나고는 오히려 환율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주 이번 외국인 매도세가 내일이나 다음 주까지 지속되는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걸 좀 더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면 원래는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21일 날 FOMC랑 그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랑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에 좀 반영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지금 당장 빨리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환전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주식을 좀 파는 정도까지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기관이든 외국인들은. 아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동안 쉬는 동안 다른 나라에 있을 뭐 여러 이벤트들 때문에 매물이 좀 미리 나오는 경향들도 좀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미리 빠졌다가 뭐 선물 옵션 만기일 때 크게 변동 없고 그다음에 뭐 FOMC에서도 뭐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바로 또 회복이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부 좀 안전을 좀 고려한 뭐 위험 회피를 위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시장을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닐 것 같고요. 환율이 오후장에 튀어 오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그게 가격하게 뭐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미국으로 가느냐, 신흥국으로 가느냐 이 관점에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가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은 또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휴 동안 미국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좀 미리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환율만 좀 잠잠하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너무 좀 적극적인 매매는 좀 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 피해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신증권인데요. 또 최근에 제시해드린 종목인데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종목 저희가 8월 27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래일상으로 사실 뭐 12월밖에 안된 종목입니다. 그 당시 이제 사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해준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간 조정 중에 소위 말해서 크게 봤을 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이 바닥에 잡는 게 아니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위의 가격 한 18,70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21,700원 한16% 정도 수익을 확보해 놨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언제 매도해야지라고 잡으시는 게 아니고 추세로 판단하시기 맞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계속 5일선을 타워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양봉 나오다가 5일선 한번 찍고 꺾인다라고 하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고 계시다가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만약에 여기서 21선까지 깨면은 남은 잔량도 정리를 하고 반대로 21선 인근에서 지지가 되고 양봉이 나면서 올라오면은 지난번에 팔았던 물량을 오히려 다시 사는 그런 이제 추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간 신고가를 뚫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추세가 깰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지지 여부 확인을 가시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이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이제 추석 전에도 온라인 강연에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께 그래도 추석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거고, 네. 여기서 현금을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주식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내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 때 그런 이야기들 전해드릴 거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강연에 들어오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찾아오시면 가장 좋지만 유튜브를 찾아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QR코드 지금 밑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 노란톡에 한 700분 정도 와 계시는데 700분 정도 와서 내일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들 또 종목 진단 또 시황 뉴스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다가 내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들으시면 되니까 미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기다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난 QR코드 찍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금요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9월 16일 고수의 픽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이고요. 라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추석을 앞두고 기분 좋게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내시면 어떡해요? 일단 오늘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고요. 사실 역대급, 네. 오늘 종목 이름을 봤을 때 뭐 다른 힌트보다 이거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을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네. 해석을 해도 단어의 뜻이 되게 심오합니다. 네,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심오해가지고 되게 회사의 이름이 무슨 뜻일지 아직까지는 저도 유추를 하지 못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되게 어렵고요. 또 다 영어입니다. 한글로 써있지만 다 영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상장된 지가 한 반년 정도 됐고요. 상장한 이래로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5월 달에 바닥 한번 잡아주고 나서 이번에 한번 쌍바닥 구간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만 원대 오늘은 한 2% 3%대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은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및 솔루션 그러니까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여기서 뭐 기술이랑 밑 빼고는 다 영어이네요. 네. 대부분 이제 오늘 회사 이름도 영어인데 일단 오늘 회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비대면 의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지금 당장 비대면 의료를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비대면 의료가 뭐 어제나 그저께도 계속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건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이후에 이제 뭔가 좀 나타날 변화들, 뭐 예전에 뭐 코로나 좀 심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나 이런 테마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법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네. 비대면 의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름 되게 어렵지만은 조금만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검색 찬스가 좀 필요한 그런 날인 것 같은데 비대면 의료 원격 진료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나온 것도 이따 힌트가 있겠지만은 뭔가 비대면 의료 관련 수혜 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 이름이 좀 심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다큐멘터리 채널 같기도 하고 옷 네. 브랜드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생활 자체가 사실 의료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4, 5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관련 주들이 움직였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나왔을 때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3차 산업혁명의 그 가운데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대가. 이제 인터넷으로 발전되던 그 전에 이제 인터넷 전 세대, 소위 말해서 전화기 이제 따그라따그라 돌려가지고 전화하다가 네. 인터넷 완전히 이제 뭐 지금은 뭐 쓰고 있는 그 혁명의 가운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N차 혁명이 발생할 때는 지난 다음에 이제 그걸 명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아예 사회의 생활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이제 생활 형태들 좀 비대면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비대면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인 라이프 레코드를 개발해서 비대면 이후에 기술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0년에 국내 최초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임시 허가받은 기술력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정말 정답이 좀 어렵다 하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오답들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도네커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라이브는 영재형 뭐 이런 거 라면 먹어 저보고 라면 먹자 김도원 이렇게 해서 박력 있으신 오답이 들어왔고 라볶이 시키세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라면 먹자 김도원은 뭐 이제 그 고백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요즘은 라면 먹다 라면 먹자는 말이 고백하는 얘기로 그렇죠 심쿵할 뻔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라방 다들 오세요 이런 여러 가지 오답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끝인가요 힌트?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면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라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뭐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주이고 이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답으로 보내 주셔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문자들 샵 3772번으로 보내 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 주실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보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잠시 후에 또 2차 힌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12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명신산업 매수가 3600원에 비중 20%입니다.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29,3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기차 관련 테마 주기도 하고 테슬라 관련주라고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의 이제 제일 큰 단점이라고 이제 굳이 하나 하자면은 오버행 이슈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대량 매물 처음에 이제 창단했을 때 갖고 있던 이제 물량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기관에서 하나금투에서 한 500만 주 정도 나온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KB 쪽에서도 최근에
한 200만 주 넘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오버은행 이슈도 거의 다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실적 자체도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 87%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2018년을 기준했을 때 140억 영업이익, 2019년에 596억, 2020년에 662억. 계속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올해 상반기는 이미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87% 이상 상장,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실적도 양호한 종목입니다. 8월달에 장이 좀 힘들고 블록딜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내려온 자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천천히 이제 모아가는 이제 매직권 권역이 이제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에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록딜 때문에 밀렸죠.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고 바로 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 블록딜을 맞고 떨어졌는데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한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한 달 넘게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모아갈 때지 좀 지루하다고 해서 던지고 나면은 이게 던졌을 때 일주일 후에도 비슷한 가격이고 2주일 후에도 비슷한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지난 후에 보면은 어느새 내가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하방이 잡혀 있고 실적이 나온 종목이고 경기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또 반등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01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매수가 8,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제약은 7월 초쯤에 판매 중지 소식 때문에 한 차례 좀 급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좀 7,000원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일단. 네. 네, 추가 매수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슈 있잖아요. 판매 중단 이슈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판매 중지가 나오기 전에 가격이 8,500원에서 9,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 가격 깨지고 나서 이제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슈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슈가 회복이 돼서 주가가 회복이 되든, 주가가 먼저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 판매 중지 이슈가 해소가 되든 할 텐데 이 종목은 사실 8,500원 밑에서는 매수 버튼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가까워지는 그 정도 구간이 오면은 있는 거에서 절반 정도를 손절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다시 떨어졌을 때 저 여기서 팔았던 것을 다시 사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추가 매수 버튼 누르는 건데 뭐가 다르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비중이 다릅니다. 10%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인데 지금 약품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를 지금 굳이 비중을 15% 20%까지 늘리실 필요가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드리면은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가까워질 때는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해서 비중을 5%로 낮추고요. 그때 매도했던 것들 나중에 또한 7,000원 깨지는 타이밍, 지금 가격 정도 타이밍에 다시 오면 또 매수를 하고 아마 이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한 음봉이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좀 장기간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추가 매수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고 매매를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7,5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매매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4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방 매수가 6,88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물류 관련주인데 올해 초 이후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좀 몇 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지난달 들어서는 좀 더 하락을 했는데 이분은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제 슬슬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금 5,040원인데 현재 구간에서 더 밀려가지고 뭐 4,0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가면은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신증권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대신증권도 어떻게 보면 시세를 강하게 준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들이 한 대여섯 달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바닥을 잡고 쌍바닥 흐름을 만들어준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동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흐름 주고 가격 조정 주는 것까지는 여기서까지는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횡보를 하면서 바닥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추진력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어쨌든 간 저는 어쨌든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 비대면이나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량 자체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종목은 아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비대면이지만 코로나가 일단은 완화되고 어쨌든 간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뭐 가고 싶었던 식당, 마트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니기 시작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 그 택배라든지 이런 이제 물량들이 좀 물류 물량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조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440원이니까 한 4,900원까지만 보시고 그 자리까지도 만약에 밀려서 내려온다 하면은 이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횡보 이후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걸 위로 쏘면은 위로 많이 가지만은 모았던 힘을 밑으로 쏘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짧게 손절과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손절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4,9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3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파스 매수가 7만 원의 비중 2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8월 31일에 고점이 8만 500원이었고요. 이후에도 급격하게 약세 나오면서 오늘은 한 5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명확한 테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난번에 마이크로 리들 파티클 특허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전에 또 급등 나왔을 때도 바로 좀 하락이 나오기도 좀 했었고요. 뭔가 지금은 단기간적으로 좀 시세를 돌릴 만한 이슈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지금 걱정되는 거는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적지 않으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최대한 이 종목 내에서 손실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잘 매도를 해야 이후에 매매에도 이제 타격을 좀 줄일 수가 좀 있거든요. 아주 일단 뭐 지금 당장 빨리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한번 손절가를 잡고 그 손절가 리타라면은 비중 축소 정도는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5만 원이에요. 지금 5만 2천 원인데 일단 5만 원 밑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뭐 장중에 내려갔다 올 수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5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요. 나중에 진짜 한 4만 원이나 3만 원대도 혹시나 기회를 주면 매수를 하게 되면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을 내는 것도 일단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파스가 만약에 5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요. 지금 사실상 7만 원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6만 원이나 6만 5천 원쯤 되면은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자체를 좀 많이 낮추시고요. 손절가를 5만 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손절가에는 뭐 전량 다 손절치기는 좀 너무 많으니까 분할적으로 친 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만회를 하는 방법이 좀 최우선일 것 같고 종목 내에서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찾기는 좀 냉정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렸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입히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라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이름 힌트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일 좀 허탈할 때가 열심히 준비한 이름 힌트인데 시청자님이 바로 간파했을 때. 걸렸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자, 사진 힌트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일단 우리 스테이크죠, 스테이크. 저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뭘로 이렇게 썰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의 이름과 굉장히 유사하고 앞에 단어가. 뒤에는 이제 건설 공사 현장인데 저 이제 우리 노동자님들께서 바닥에 뭘 깔고 있죠. 이거 뭘 까는 거예요? 그거랑 또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고 전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다음 좀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정우배님.
바닥이 뭘까 하는 걸까요, 저게? 저거 깔고 있잖아요, 저거. 저거를 그건 이제 아스팔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스팔트예요? 아니요, 아스팔트 저렇게 깔지 않습니다. 저거는 전문가님이 또 있으시니까 저기, 짬이. 저 자세는 네. 시멘트 까는 게 아니고 네. 저거 이제 그 보양하는 것 같은데요. 바닥에 뭐요? 보양. 보양? 보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네. 그 위에 덮고 있는 게 시멘트가 아니라 천 같습니다. 천. 천이라고요? 롤, 천, 롤로 이제 그 바닥에 그 철근하고 이제 그 양중을 한다 그 뭐 시멘트를 부어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철근 같은 걸 써 놓고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네. 천막을 이제 씌우는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시멘트를 저런 식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시멘트는 저런 식으로 바르지 않고 참, 네. 이제 통상은 이제 기둥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멘트 차 이제 레밀콘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바로 쏟아 가지고 비계 이제 그 목수들이 목수 아저씨들 이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이제 쏟아 부어 가지고 이제 만들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저러면은 저렇게 이제 시멘트를 저 위에서 저렇게 피고 있으면 발이 굳지 않을까요?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저기 이제 그 가림막 이제 비 오기 전에 이제 그 공사 현장이 물이 들어가면은 불법 저기 뭐냐 부실 공사가 됐거든요. 네. 그런 걸 보여준 것 같고. 아 역시 또 경험이 있는 네. 분의 시선은 다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 네. 이름 힌트 여러분들이 뭔지 좀 생소한 종목이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여러분들 왜 매수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주변에서 얘기해서 TV에서 네. 나와서. 뭐 뉴스에서 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남들이 다 모를 때 샀다가 남들이 다 알 때쯤 되면 파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소한 종목들일수록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 세 글자 여러분들이 삶을 나타내는 영어로 삶을 나타내는 것 세 글자를 영어를 이제 한글처럼 이제 풀어서 써주시는 거죠. 라로 네. 시작하니까요. 네. 그러시면 되고 뒤에 있는 네 글자가 아까 이제 뭐 시멘트랑도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게 의미나 의미론 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의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뒤에는 시멘트와 유사한 영어로는 의미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저 영문까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검색 찬스 써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재밌는 오답, 특히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뭐 할 것인지 또 뭘 먹을 것인지 이런 재밌는 어쨌든 간 여기에 이제 삶이란 단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은 삶이기 때문에 그쵸? 살아가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일 재밌고 제일 유익한 이야기 뽑아가지고 USB 동영상 강의 한 분 드리고 있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은 추석 이후에도 문자가 나갈 겁니다. 추석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고수의 픽 종목 다섯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여러분들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완벽한 이름 힌트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에 세 글자는 삶을 영어로 바꾸면 되고 또 시멘트 비슷한 단어 써주시면 되고요. 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검색 꼭 해주시면 나올 테니까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 86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B 프로바이오 매수가가 1475원에 비중 30%인데요. 저번에 상담했을 때 종목을 교체하라고 하셨는데 요즘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어서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 이제 고민되시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갈아타는 의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지난번에 9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가 뭐 단일 클론 항체 치료, 뭐 코로나19 환자 치료 효과 소식, 뭐 미국 자회사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진짜 이슈를 받았을 거면은 주가가 지금 1000원에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매여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이슈가 정말 되게 핵심적인 기술이고 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거기에 들어간 보조로 쓰이는 뭐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1150원, 1200원, 1250원까지 왔을 때 그 뒤에 최소한 그 가격 1100원, 1200원 이상 지금 가격이 1200원 이상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 종목을 조금 더 홀딩해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었었거든요. 앞에도 보시면요. 8월 달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반등 세게 나왔었지만은 못 지키고 이제 음봉이 나오니까 또 한번 하락층이 낮아지고요. 9월 2일 날도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못 지키고 나서 빠지고 계속 1,000원, 1,050원 어떻게 1,000원이 안 깨지는 흐름만 좀 나와주고 있지 1,000원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1,250원이나 1,200원쯤 근접 1,150원에서 1,250원 이 사이쯤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딱 이 빨간 두 줄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을 보셔가지고 이거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가서 보시고요. 뭔가 지금 당장 빠르게 이거 빨리 팔고 다른 거 사세요라고 할 정도의 시장도 아니고 지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한 1,150원에서 1,250원 사이에서는 조금씩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종목 교체 의견을 유지해 주셨고요. 대신 좀 급하게는 아니고 천천히 보시면서 1,150원에서 1,250원 사이에서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2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둘 중에서 어떤 걸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보험주를 매수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DB손해보험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두 이제 같은 업종이니까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PBR 0.67배 어쨌든 뭐 저평가한 건 맞습니다. 네. 퍼가 7.83 이 정도 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퍼가 이제 6.82 그리고 PBR 0.47 굳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비교 이제 뭐 지표로만 비교를 하면은 현대해상이 퍼나 PBR 좀 더 낮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비교를 하면은 약간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표적인 이제 경제 지표적인 측정에서 그렇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수하는 건 뭐냐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변곡점에 있는 걸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횡보 구간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뭐 스타트 라인이라든지 또 혹은 만약에 이제 팔 때도 상승하고 있을 때 파는 게 아니고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하방으로 나왔을 때 변곡점이 나왔을 때 파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DB손해보험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따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변곡점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 그냥 추세를 타워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그럼 거기에 반해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가야 될 자리 지금 못 가고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평대에서는 계속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25,000원부터 24,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퍼나 PBR이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아직 안간 현대해상이 조금 더 낮지 않는가. 그래서 둘 중에 현대해상이 좀 낮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평가나 차트 등을 고려해서 현대해상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OCI 매수가 11만 8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수익 중인데 얼마에서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번 주에인가 제가 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저께인가 상담했을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전고점이고 뚫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매도를 그분은 완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 상태 질문 주셔가지고 전고점이니까 지금 충분히 매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린 뒤에 지금 그 뒤에 흐름이 뭔가 좀 오일선 이탈하거나 그런 흐름들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나올 수 있어서 좀 반만 팔자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그 돌파가 나온 시점입니다. 돌파가 지금 나온 시점이고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에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 수가 없고 방금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 해주신 말씀인데 올라갈 때는 그냥 둬야 돼요. 올라갈 때는 그냥 좀 두고 올라갔다가 좀 이제 꺾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매도 관점을 보고선 보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OCI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는 흐름을 누구도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때 그냥 좀 최대한 좀 두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고요. 좀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되냐면은 9월 6일처럼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렇게 버텨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 나왔던 거를 한번 오늘 좀 세다라고 했던 그 가격을 나중에 그 가격을 좀 훼손할 때 그때는 좀 변곡점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 일단 매도 시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또 따로 이제 1108번님께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비중이 많으세요. 비중이 많으시고 수익도 잘 났기 때문에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지금 당장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참고하셔서 수익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19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태광 매수가 13,050원에 비중 70%입니다. 재무도 괜찮고 기관들도 많이 사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나 자회사 이런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는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높으니까 사실 이제 버티기 힘드신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지금 같은 구간에는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왔으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뭐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이제 뭐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경우의 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에 물리셨으니까 내 매수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지금 힘드신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올라왔다가 어떻게 보면은 상단 한 13,000원대 정도가 지금 매물대 역할을 해주면서 소위 말해서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한번 해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 지금 힘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종목들은 대충 한 10월에서 11월 초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삼각 수정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추석 이후에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간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지금 이제 PBR 1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인 거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시고 삼각 수정 끝에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위에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 오히려 힘을 모아가는 이 좀 지루한 구간이 나오는 건 어쨌든 당연한 결과예요.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광 보유 의견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라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종목이 아니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 다 아는 종목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남들 모르는 종목을 하셔야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장에 들어왔다가 급하게 한번 맞은 다음에 차트 쭉 한번 제가 땡겨 볼게요. 급하게 맞은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을 좀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바닥 만들 때 변곡점 구간에 제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변곡점 만들 때 사야지 먹을 것도 많거든요. 좀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어디겠습니까? 시간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빨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좀 지루한 구간이지만 바닥 잡는 그 변곡점 구간에서 진입하시기 맞다라는 측면에서 라이프 시메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고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0,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라이프 시멘틱스였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다만 맨에서 어이 아이를 좀 틀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첫 번째 문자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힌트에 대한 정말 전문가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정답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즉 시멘트를 타설하는 장면입니다. 도원 앵커님 화이팅 화이팅. 이거 시멘트 맞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저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네, 이런 문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4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라이프 시멘틱스 정답 맞춰주셨고 정말 인생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멘트 공사한 것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싶네요. 흙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명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제 갑자기 네. 이 글을 보니까 제 어렸을 때 봤던 동화가 생각나네요. 어떤 동화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생각나서 네. 집으로 만든 집과 나무로 만든 집과 벽돌로 만든 집이 갑자기 시멘트로. 생각이 나는데 보면은 결국은 그 쉽게 짓는 것보다 어렵지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들이 사실 인생을 탄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초과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기본부터 쌓아가시면서 튼튼해지게 시간이 들더라도 튼튼하게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가시면 이제
튼튼한 집이 돼서 삶도 이렇게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 명언이다. 네. 시멘트로 짓는 게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단단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라면을 이용한 오답들이 많이 왔는데 2860번님께서도 라면 같이 먹을래 배고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력한 한방 날리네요. 그리고 정답까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에 라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라면이 좀 땡기긴 하네요. 근데 네. 며칠 전에 먹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렸을 때는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아. 또 이제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질릴 만큼 먹은 거죠. 그렇죠. 좀 부대껴요. 네. 다음 문자 한 개 읽어볼게요. 6204번님께서는 오늘 유난히 세 분이 빛나십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내일 김상은 전문가님이 안 오시니까 추석 인사를 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럼 네. 추석 인사 한번 해주시죠. 추석 때 잘 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 조금 다음 더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요. 네. 아, 네. 네. 갑자기 시키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추석 인사 잘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날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 빠르게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수급이 좀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가는 섹터, 가는 종목은 또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은 이제 하락세로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빠르게 낙폭을 현재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0.5%대 내림세 기록하며 3,13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그동안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긍정적이었는데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합니다. 1,5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비슷합니다. 10시 반 구간에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해냈고요. 지금 약간의 지금 회복을 하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현재 0.24% 내림세 기록하면서 1040포인트 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계속 매도 포지션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1,5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자재 관련된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가스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추석 연휴 이후에는 도시가스의 가격 인상이 이제 높아졌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GSE가 지금 6%대, SK가스 9%, 서울가스 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가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SK E&S가 공개 매수를 지금 공시하면서 빠르게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유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WTI가 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유가 급등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허리케인 여파까지 겹쳐지면서 원유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앙에너비스 29%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극동유화도 13%대 급등세, 롯데케미칼이나 S-OIL도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친환경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 탄소 배출권 ETF 상품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도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니드 살펴보시면 5.69%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5만 원 선이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비도 지금 6%대 강세, 후성도 2%, SGC 에너지까지 함께 5%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사업 분할 확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확정 소식과 함께 지금 3%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은 이전에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계약과 관련을 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시총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3%대 약세 속에 23만 8,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배터리 사업 분할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 SDI에서 바로 부인하는 공시를 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 주가를 보면은 4.67%대까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3분기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71만 5천 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 분할 이슈가 요즘 가장 큰 악재인 듯 합니다. 오늘 삼성 SDI 4% 넘게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기관의 매도세도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